네, 청주 동해 비엔날레. 전시 부제는 사물의 지도. 늑대 호랑이 포시민의 에네멜 페인팅.
유작이 왜 완전히 컸습니다. 그림이죠. 네, 띵, 만천. 이쪽은 타피스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민속적인 주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감.
자연의 숨결. 측면에 펼쳐진 그림자. 그룹 TM 그렇다고 어제 그에
모르겠어요. 나는 1박. 아, 1박 하시는구나. 이따가 다시 갈게요. 이상형 두드려서 만든 금속공예. 네, 이상엽 작가 몇 년 사이에 금속공예에서 커다란 작업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죠. 이상엽. 전시된 약 31kg의 은괴는 2023년 생산된 고려아연의 제품을 지원받은 것이다. 이건 오롯이 망치로 두드려서 제작하였다. 단적. 사랑하는 직지 기록물. 사슴으로 부활했다. 버려진 천의 재활용. 도조 창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신상호 작가. 제이든 무어, 은 그물망울에 번져 올린 기억의 집합들. 한스탄, 1980년생. 창의의 재사용, 변형의 세라믹 디자인. 날이 비유하지. 천과 실로 이루어진 추상화 같은 작품. 추리닝의 작품? 우리가 보는 봉투. 봉투는 새 활용한 창작. 구멍이 생기는 것은 2017년 여성의 시간 공유성을 위해 VND에서 의뢰한 의료 전문가들 옷을 벗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커피잔. 사랑은 돈이 없는 거예요.
3. 서로죠. 서로지. 이종국. 대나무를 만들어주는 소쿠리. 네, 유정의 작가. 네, 여기 지금 본연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부 생명, 사랑은 고민망에서 지속되는 희망들.
시작 할 것 같아. 통영에서도 작품이 보여졌었지. 소울 메타 스페인의 정신 그리고 공예적 물질 학습투 물질과 물질 사이 네, 이거 밀집인가요?
네, 청주 국제 공예 공모전. 탈향할 돌기가 달린 가죽 항아리 2019년 청주국제공모전 공동대상 발가벗은 몽상가 네, 한층 더 올라왔습니다. 특별 워크숍 결과전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방에 있고요. 오픈 스튜디오 마켓.
네, 어른이 비엔날레.